언니 요즘 세제 뭐 써? 나 그냥 SNS에다가 아기 세제 맞아 천연 세제 천연 세제 맞아 먹고 많이 흘리니까 좀 잘 빨릴 게 뭐가 있나 그거랑 나는 향기 향기 중요하지 요즘에 워낙에 천연 세제들이 잘 나오니까 향기 위주로 향기 신생아 때는 막 아기 세탁기도 사고 그땐 진짜 너무 고민 많았어 맞아 때. 그래서 천연 세제 뭐 이런 거를 사려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매일매일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랬었잖아 맞아 요거는 르주르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계량컵이 이렇게 뚜껑으로 같이 들어있는데 담아서 조금씩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코튼향 같은 코튼향 너무 좋잖아요 코튼향 아니, 약간 네. 정말 아가들한테 나는 냄새야 맞아 이한이 신생아 때 첫 세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맡으면 이한이 아기 때 신생아 때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신생아들 그 특유의 냄새가 이거 옷 입었을 때 그 향기가 맞아. 약간 더해져서 네. 막 계속 부비고 싶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블랑 101 세제는 이거는 펌핑할 수 있게 이 용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서 그냥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것도 썼었거든요 르주르 다음에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천연제까지 쓰는데 냄새 진짜 딱 알죠? 빨리 다 돌아가고 딱 열었을 맞아, 때 맞아 맞아 향기 탁 날 때 그 이게 무슨 향기라고 표현해야 될까? 맡아보세요 블랑 아 이거 맡아본 뭐? 냄새인데 아 약간 코코넛 오일 향 같은 블랑은 여기 회사만의 시그니처 향이라서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요거는 디퓨저나 뭐 이런 방향제 향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드레스 제품 요거는 가격이 좀 고가예요 세제치고는 선물 받으면 되게 좋은 저는 선물 받아서 써봤어요 아, 네 요거를 근데 런드레스는 네. 일단 이 패킹이 패키지가 엄마들의 마음을 네. 홀린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이거를 세탁실에 이렇게 놔두면 패키지로 쫙 놔두기만 해도 너무 하얘가지고 맞아 맞아 딱 그 딱 런드레스에서 나오는 그 향 아 이게 약간 이건 화이트 머스크야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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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네. 그냥 어떤 게 제일 조금 어떤 건 좀 별로다 이건 아니고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뭔가 아가스러운 향 요거는 그냥 베이비 우리가 머리 생각 속에 있는 애기들 냄새 베이비 냄새 그리고 이거는 이건 베이비 같고 이건 약간 키즈 네. 냄새라고 해야 되나? 이건 약간 좀 차분한 엄마들이 왠지 좋아할 것 같고 요거는 좀 약간 여성여성한 느낌 맞아. 저희가 세정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손수건 3개에다가 한쪽엔 짜장, 그다음에 한쪽엔 먼지 이렇게 먼지는 솔직히 차에서 내리고 주차장에서 패딩 같은 거 또 흰색 옷 이런 거에 특히나 흰색을 어린이집에 절대 입혀서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음식, 짜장면 이런 거는 거의 뭐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먹는 거야 그쵸 다 여기에 있어 옷으로 먹죠 옷으로 면이 막 여기 쩍쩍 달라붙어 있어 그 떼는 것도 일이고 네. 그 빨래 돌렸을 때 옷 탁 털면 밥알이 갑자기 우두둑 밥을 몸으로 그 정도예요?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저귀 네. 이제 갈 때도 약간 실수 해서 팬티 남아있을 때 한 번씩 응가하고 그냥 팬티 올리고 빨리 나와서 티를 벗었거든 빨리 팬티 올리고 나와서 나중에 시키려고 팬티를 보면 팬티에 똥이 묻었어요 아주 근데 아주 그런 거 파도 빼어 있잖아요 똥이 묻어있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래 벗겼는데 뭐가 갑자기 굳은 화석이 똑 떨어져 똥을 까맣다고요? 응 있었어요 팬티에? 아니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 거죠 아 나온 거야? 센 거야? 아무튼 그런 그래서 그런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세정력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게요 5mm씩 세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고농축이어서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짜장이 기름기가 있어서 맞아 잘 안 지워지거든요 맞아. 먼지는 되게 잘 지워져요 먼지는 진짜 아까고 기름이 섞여 있거나 색깔이 강한 거 김치 같은 거 김치 국물 초코우유가 최강자야 카레 카레는 냄새까지도 그것은 버려야 돼 애기 때 애기 토 그 애기 냄새야 진짜 노랗게 물들잖아요 분유토 그래도 제법 깨끗해요 먼지는 거의 다 빠졌고 짜장은 얼룩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제 블랑
아니 얘들은 왜 손을 가만히 못 놔두는 걸까요? 차에 내리자마자 옆에 차에 닿지 마. 옆에 차 조심해. 벽을 왜 이렇게 비비고 다녀? 거기다 왜 굳이 그 말 듣자마자 기대서 엄마 보란 듯이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나에게 주며 그걸 이렇게 쓱 문대고 있을지. 진짜 한 수밖에 안 나와요. 세종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, 네. 어 깨끗해. 근데 이거 계속 써야겠네. 쓰던 거. 네. 짜장이 아니라 응아도 느껴져. 갑자기 이렇게. 화이트 머스크 향이 확 나와요. 네. 세정력 1위는 블랑. 네. 눈에 확 보여요. 블랑이 지금 제일 잘 지워졌거든요. 런드레스랑 루즈르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산성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조금씩 덜어봤어요. 약 산성이나 약 알칼리성이어야 좋은 거. 네. 아이한텐 BTV 시약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. 루즈르는 지금 색깔 변화가 전혀 없어요. 네. 그리고 블랑. 요거는 색깔이 변하네요. 역시 난 녹색이 됐어. 네. 녹색은 중성. 그리고 런드레스. 이거 네. 점점. 오! 이제 알칼리 테스트를 해봤는데. 계면활성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계란 흰자를 준비했는데 계란 흰자가 단백질이잖아요. 체제를 부어보면 계란이랑 섞어보면 잘 섞이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거고 잘 안 섞인다 그런 거면 계면활성제가 좀 적게 들어간 그게 거거든요. 그게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네. 진짜 되게 중요해요. 궁금했던 네. 것 중에 하나네. 네. 기대돼. 어서. 안 섞이는 것 같은데? 따로 넣는 전혀 따로 넣는 것 같아요. 그대로 있어요. 섞이거나 이런 게 없고 위에 아주 얇게 보이세요? 떠 있는 거? 따로 놀고 있는 거 여기? 블랑 제품. 블랑도 루즈루랑 거의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따로 놀아요. 따로 놀는다. 네. 런드레스 볼게요. 이렇게 끌어올려 보면 성분들이랑 향기, 세정력 테스트까지 다 맞춰봤는데요. 이제 픽할 시간이에요. 저는 이제 처음부터 좋았었던 루즈르 제품. 확실히 안정성의 네. 아이와 맞는 제품? 네. 저는 5살 그냥 아들 마음으로 딱 생각했을 때 네. 세정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는 블랑에게 쓰고 있던 블랑으로 계속 네.